문헌상에 나타난 호키씨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 환단 고기를 비롯한 몇몇 문헌들에 나타난 관점이 매우 다른 대척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지산에서 비롯된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호키씨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볼 때 백두산에서 태어난 호키씨는 통산을 거쳐 하남성 회양현의 도읍을 정하여 여러 가지 업적을 펼친 후 산동성 미산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포키씨의 탄생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포키씨의 성씨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포키씨가 동이족의 조상이라는 진위 여부에 따라 포키씨의 활동 모델은 중국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 동이족에 대한 해석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학자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몇몇 중국 문헌과 환단 고기를 종합해볼 때 포키씨의 활동 모델은 동이족의 활동 무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시 야라차 산동 내면 주유 동이족 마. 아, 소위 从 내면 前 他的 주先 从 내면 前유 过来的 소위 前시 过来的 소위 주유 동이족 这一种 说法. 아, 후시 이후 동迁了. 아, 동남迁了. 소위 现在 후시의 후대 遍布 祖国的 各个地方 最比较 多的就是河南、山东啊，咱们天水也有啊，这些地方都有啊。 그렇게 포키 씨에게서 비롯된 후손들은 중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포키 씨가 중화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동이족의 시조라는 내용과 함께 동이 문화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이 중국 문헌에 기록돼 전해져 오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중국 학자 부산현에 의해 팔계를 만든 태우 포키씨가 동이민족이며 팔계가 한자의 기본이 되었으니 한자는 동이문화라는 이론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중국 후한 때의 문헌 설문해자의 기록을 보면 동이의 이는 동방사람을 말하는데 큰 활을 쓰는 동방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 했으니 동이인의 풍속은 어지러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 전하고 있다. 어쩌면 포키 씨가 동이족인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의 모든 성씨들이 인문시조 포키 씨의 후손이며 포키 씨를 중심으로 중화민족이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단결된 민족이라는 당위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포키 씨에 관한 연구 근거를 중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고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포키 씨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주 활동 무대가 산동성이었으며 후손들이 살았다고 기록한 임, 숙, 수구, 전유 등의 나라가 산동성에 위치하고 있고 복희릉이 이곳에 있다고 기록한 여러 문헌들로 미뤄볼 때 이곳이 진짜 복희릉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